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잘 저기 한데 나 지금 되게 울컥했어. 근데 지금 제대로 한 거 아니거든. 그냥 한번 스케치 한다고 지금 한 건데 되게 울컥했거든 지금.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살리는데 목소리 쓰라고. 사람 살리는데 진짜로. 내가 볼 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애기들을 가르쳤어. 그거 자기 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남들한테 애기들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지난번에도 그 진심이 나왔었고, 그죠? 자기 목소리 자체는 힐링을 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 많은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왜 울어? 울지마. 여기 오셔가지고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비행기 탔을 때 위급상황, 이머전시가 되면 산소 그 마스크, 이 나온다고 그래.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그게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겨줄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그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 지금 그런 거야.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 같아. 나 너무너무 지금 감동이었거든.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그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새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희귀병 진단을 받아요. 뭐 뇌척수염 뭐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어.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4년 동안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깨어났어. 근데 그 깨어나는 과정이 되게 저기 했던 게 부모님이 도움 많이 주셨고 이제 오빠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계속 얘기를 막 얘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4년 있다 진짜 기적같이 깨어나.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나온 거지. 그래서 얘가 눈 뜨자마자 한 얘기가 나는 가족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다고. 완전 소름 끼치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제일 감동받은 게 자기 누워있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엄마, 오빠들한테 너무너무 그게 나한테 너무 큰 힘이었다고 이제 한다고. 엄청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얘가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놀랍게도 공포가 빠르게 사라지며 믿기지 않는 평온과 사랑이 나를 감쌌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무슨 일이 생기든 괜찮았을 거라는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지키셨고 나를 붙드셨고 사랑하셨고 보호하셨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혼자였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잖아. 오빠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한테 뭐 저기 막 뭐 괴롭힘 당하고 하니까 오빠들이 얘를 데리고 수영장에 끌고 가가지고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랬냐면 빅토리아가 10살 때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 11살 때 있었던 일인데 10살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야, 몸은 기억을 할 거야 해가지고 장난치다가 확 던져버려요. 근데 얘가 거기서 수영을 해요. 기억을 해서. 근데 웃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놀랍게도 물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얘 꿈이 생기는 거야. 어? 나 올림픽 금메달 따야지? 이게 생긴대.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대요. 친구들한테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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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막 저기 하니까 괴롭힘 당하니까 어떻게 됐겠어. 성격이 어두워졌겠지. 근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얘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얘네 엄마가 또 얘기한 게 있나봐. 그래서 엄마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무도 너에게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도 딴소리 못하게 해. 다른 사람이 멋대로 말하기에 너는 정말 멀리 왔고 정말 많은 걸 넘어섰으니까. 엄마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불꽃이 되살아났다. 누구도 나한테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난하는 말들은 내가 더 빨리 수영하고 더욱 강해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기랑 비슷하지? 또 봐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가 수영 대회에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통해서 하반신 마비를 극복하고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은메달 3개랑 금메달 1개를 따요. 누워있었던 내가. 4년 동안 누워있었던 내가.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세계 기록도 여러 번 세우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나오네. 휠체어에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힘든 거예요. 강연 다니고 뭐하고 뭐하고 테드 강연도 나가고 했는데 휠체어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래. 다시는 못 걷는다고. 그런데 얘가 어떤 애야. 의지가 있는 애지. 매일 6시간씩 3년 동안 재활치료를 다닌대. 근데 여기서 또 도움을 줘. 그 영국에 그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젝트 워크라고 해가지고 재활 프로그램 센터가 있는데 얘네 부모님들이, 얘 오빠들이 아예 체인점을 내버려요. 얘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얘가 걷게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매일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쳐다보는 대신에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끔찍하게 시작된 일이 멋진 결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책에 당신 인생의 모든 날을 미리 써두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제 시련을 겪을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좋은 소식은 당신의 재기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것이다.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삶은 계속해서 헤엄치는 일과 같다. 물은 차분하고 고요하고 그림처럼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일렁이고 불안하고 위험천만할 때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간다. 삶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자신이 어디로 헤엄쳐가는지 모르겠더라도 계속 팔을 저어라. 결국 수영도 한 팔씩 교대로 젓는 일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 된다. 수영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괜찮다. 당신은 결국 수면에 닿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두려움을 직시하면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에 저항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려움을 정복하게 된다.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정복하라.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감내하며 계속 나아가라. 처음보다 나아질 거라고 약속한다. 계속해서 산을 올라라. 아프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질 것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멋진 승리의 춤을 추게 될 거라고 약속한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게 마지막이야.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내가 이 책 내용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래서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한 시간 동안에 막 세 번 정도 울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희망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랑 우리랑 싸우고 있다고. 그때마다 위로 헤엄칠지 아래로 가라앉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쨌든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순간순간을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오늘 그러잖아요. 당신 목소리에는 힐링의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용기가 없는 친구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지금 뭐 들을 거냐면 자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찬양 있지.
나 그거 듣고 싶어. 그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할 수 있어. 영원히 할 수 있어. 인도하소서 내 몸.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